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학술 대회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음주에 대해 반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음주로 인한 폭행, 성추행 등 범법 행위와 아울러 다수의 사망 사고 등도 초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음주는 간 질환을 비롯하여 다양한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음주는 다른 약물에 대한 의존과도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음주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와 해결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사장을 맡아주신 선성수 전 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오후 세션에서는 오현숙 교수님을 모시고 에이모스를 활용한 구조방정식 특강을 실시하오니 많이 참여하셔서 최근 많이 사용하는 구조방정식을 익혀 건강증진 연구의 발전에 활용하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올해 또 10월에 개최되는 국제알코올 정책 컨퍼런스에도 많이 참여하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제 2013년도 한국알코올과학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울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제작은 만성질환과 알코올이라는 이 주제는 또 우리 한국의 한국인에 의해서 연구된 이 논문들이 발표되는 장으로서 매우 의미가 있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네 분이 총 발표를 해주시는데요. 두 분은 만성질병과 알코올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해주시고 또 두 분은 실제 음주 실태가 결과적으로 어떤 만성질병이 된다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또 한 분은 음주를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어떤 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아주 시리즈가 잘 구성된 그런 오늘 학술대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을 보니까 조금 지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12시부터는 또 다른 그 보급협회 조금 학술대회 행사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가능하면 맞추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을 조금 저희가 좀 줄일 생각을 하니까 발표자들께서는 정확하게 20분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네, 김은호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알코올과학회에 오면 제가 하는 연구가 저희들 분야에서는 가장 베이직한 분야인데 여기 오면 제가 이제 가장 하드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최대한 그 좀 쉽게 그림을 구성해서 스님들께 좀 제가 한 연구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제 기초과학 분야에서 만성질환의 알코올로 인한 만성질환 발생에 의한 그런 어떤 원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그 내용은 처음에는 이제 저 알코올 섭취에 의한 올겐 디펙트에 대한 계략적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주로 하고 있는 것이 당뇨병 발생 질환에 대한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알코올 섭취가 당뇨병 발생에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뭐 적정한 음주가 당뇨병 발생이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그게 가능하냐 과학적으로 역학적인 조사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규명해 보고자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이제 그 태아 임신이 됐을 때 이제 임신성 당뇨 발생에 있어서의 그 발생으로 인한 여러 어떤 불임이라든지 난임의 어떤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가임기 여성들의 알코올 섭취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죠. 그런 부분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에 대해서 이제 연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선생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몇 개의 슬라이드는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질환을 위해서 의료비가 증가하고 그런데 아까 천성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알코올이 사회적 비용으로 따지더라고 한다면 흡연에 비해서도 훨씬 더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상당히 높고요. 이게 2001년도 조사니까 지금은 훨씬 더 높겠죠. 14조로 그 당시에 됐는데 지금은 뭐 20조가 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상당히 우리나라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강한데요. 이게 WHO 2004년도 보고인데 이게 OECD 국가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 기인 사망률이 약 3.8%에 해당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8.7%예요. 그러니까 알코올을 갖다 사용량을 줄여야 된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희 이제 건강영양조사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된 자료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월간 음주율을 보시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거의 정체 상태예요. 75% 내외에서 머물고 있는데 여자들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날이 갈수록 계속 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나이대로 보면 더 심각한 문제를 이제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위험 음주율에서도 이제 한 남자들 같은 경우 28%에서 25% 정도, 그 다음에 여자분들도 8.5%에 7.3%에 대한 고위험 음주율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자분들의 이제 여성들을 이렇게 보면 여자분들 보면 초학생 때부터 이제 음주율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계략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알코올 섭취 올겐 디펙트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알코올이 왜 문제가 되냐? 알코올은 상당히 우리 몸속에 좋은 필요한 요소죠. 근데 알코올이 정상적으로 분해가 돼서 이렇게 이제 아세틱 액시드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분해가 되어진다면 우리 몸에 있어서 에너지 대사에 상당히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알코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알코올이 왜 그러냐 하니까 이런 아세틸알데하이드에서 아세테이트로 가스분해 되어지는 요 단계가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40%에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 분해시키는 이 효소가 뮤테이션이 되어 있어요. 돌연변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아세틸알데하이드가 축적이 되어지는 거죠. 축적이 되어지면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냐니까 여러분들 유전적인 형질을 결정하는 DNA에 가서 바인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DNA에 가서 바인딩한다든지 프로테인에 가서 바인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DNA나 유전적인 형질을 갖다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질병을 갖다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술을 한 잔 먹으면 알코올이 빨개지는 사람들이 많죠. 주변에 보면. 왜냐하면 동양인들 같은 경우는 한 30%에서 40% 범위 내에서 전부 다 뮤테이션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아세틸알데하이드가 축적이 되어지고 있다. 그 순위에서 활성산소가 증가를 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수명을 단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술을 권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 이게 간 질환 발생 단계인데요. 이 정상적인 간에서 이제 스테아토시스라고 하는 지방간이 발생하는 이것은 우리가 비만이 온다든지 조금 생활습관적인 어떤 요인들이 작용을 하면 금방 올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체중 비만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스테아토시스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스테아토 헤파타이티스로 진행하는 일이 100% 다 가는 경우는 아니거든요. 한 10%에서 35%, 그 다음에 시로시스로 가는 게 한 8%에서 20%, 그 다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간암으로 가는 사람 확률이 1, 2%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발생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전적인 요인들이 상당히 지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에 플러스 환경적인 요인들이 지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이 이제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어지면 대부분이 간에서 해독이 돼요. 해독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그런 위에서 흡수가 되어져서 간에서 해독이 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한 10%에서 15% 정도는 저기 이렇게 소장이나 대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렇게 가면 소장 장에 있는 그람 네거티브 박테리아들이 활성화되면서 엔도톡신, 리포폴리사크라이드와 같은 평균적으로 한 38% 이렇게 볼 수 있다면 패밀리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 명 중에 한 명은 피를 먹는다. 술을 먹더라. 패밀리 히스토리 엄마 아빠가 술을 먹는 사람들은 그 다음 술을 먹지 않는 사람은 10명 중에 2명 정도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데이터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그림이 상당히 중요한 그림인데요. 이게 이제 요 하얀 지들은 정상적인 엄마한테서 태어난 지예요. 근데 이 색깔이 칠해진 지는 술을 마신 엄마한테서 태어난 지예요. 요 지들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놓고 애기들을 풀어놓고 한쪽에는 술을 마시게 하고 한쪽에는 술을 안 마시게 했어요. 그러놓고 풀어놓고 행동을 봤습니다. 봤더니만 이렇게 술을 마신 엄마한테서 태어난 지들이 100% 술 마시는 쪽으로 갔다고 하는 것이에요. 100%였어요. 이것이 미국에서
보고된 거였는데, 그런데 이때 보니까 이 쥐들의 특성이 보니까 알코올에 민감한 후각 유전자가 발달되어 있더라. 이 사실을 이제 밝혀서 보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같은 경우에는 식약청에서는 2010년대 보고한 것인데요. 이제 술을 마시게 되어지면 그 1세대, 내가 술을 마시면 나만 정제운동이라든지 어떤 생식능력이 떨어지면 좋은데 그 후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냐, 요것을 이제 테스트한 겁니다. 그래 봤더니만 여기서 보니면 1세대 자기는 이렇게 떨어지는 건 당연히 이제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F1 세대에서, 자손 세대에서도 한 5%에서 8% 정도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보고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요것만 소개를 드릴게요. 전 세계 남성들 평균 정자 수가 50년 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런데 20대 한국 남성의 평균 정자 수는 임신을 위한 WHO 기준에도 못 미치는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알코올이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맥주 한 캔이 한 13g 이렇게 나가거든요. 맥주 한 캔을 마시고 나서 찍은 내 영상 사진입니다. 이게 프로레센스가 떨어지는 것이 활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 액티비티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뚝 떨어지고 있죠. 근데 70kg 되는 사람이 35g 맥주 두 캔에 한 세 캔 정도 되겠죠. 50kg 되는 두 캔 먹은 경우가 되겠죠. 완전히 액티비티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상황들이 이제 상당히 심각한 이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피탈 알코올 신드롬의 이제 네 사례인데요. 여기 엄마가 임신 중에 뭐 흡연이나 술에 상당히 노출이 되어지면 태어난 아기의 뇌가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당히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젊은 여성들이 이제 가임기 여성들이 술을 마셨을 때 왜 안 좋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난세 대란이라는 월경의 어떤 주기를 봤을 때 보면 이런 LH 황체 호르몬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코올을 마시게 되면 이런 황초 호르몬은 생성을 갖다가 저해시키고 액티비티를 저해시킵니다. 그렇게 하면서 배란 불순이라든지 임신의 이상을 갖다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